눈 돌아간다. 아. 왜? 부쌈에서 가려고? 야네가 마포에 깔아놓은 여자애들만 해도 한가마리다, 야네가. 어? 너 주먹질 좀 하더라. 주먹질은 뭐냐? 애들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그냥 도와주는 거지 뭐. 주먹질로? 너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반말이냐? 딱 봐도 내가 위겠구만. 아니, 나이 먹고 골목 대장하는 게 자랑이다. 너 그냥 천둥 오빠라고 불러라. 어? 넌? 설거지 날려니 무슨 이름이 필요하냐? 네 마음대로 불러. 야, 설지 어떠냐? 응? 왜? 아니, 설거지나 할 팔자라면 그럼 이 딱 줄여서 설지 좋잖아. 한심한 놈. 야. 대가리 하고는. 그래도 이 마포에서 이 천둥 오빠 하면 너 무사통과야. 앞으로 넌 내가 지켜줄게. 너 내가 좋냐? 너 사람 웃기는 재주 있다. 어? 이마에 지나간다. 내가 좋아 죽겠다고. 야, 너 아무 데서나 그렇게 벗어보냐, 너? 어? 오늘 이 시간에 무슨 데 왜 지랄이냐? 야, 너도 이 평양에서 침 좀 뱉고 살았구나, 어? 목욕이나 했으면 좋겠다. 목욕? 왜? 아니. 해야지 목욕. 아, 그 중국 장안 짝퉁이야. 죽이지? 우리 바쁘다고. 갈비. 어허. 지역 발전 기금. 다음 달에 좀 안 되나? 맞아. 형, 너 새끼 어떻게 손 좀 봐. 이번 달로 퉁친다. 야! 그거 졸라 비싼 거야! 저거 완전히 맛이 갔구만. 불가마 빠지 나간다! 불가마다! 불가마야! 불가마다! 이놈아, 술 내와라. 술 내와라. 아이씨, 짠네 진짜. 뭐? 아, 말이 짧다가. 지금 영업 시간 아니니까 돌아들 가시오. 아니, 이놈이 어르신이 왔으면 냉큼 자리에서 일어날 일이지. 놔둬라. 남의 동네 와서 장판 까는 거 아니다. 여긴 누구 관할이냐? 어르신이 묻지 않느냐? 아, 진짜 치아 절간에 막으려니까 세워져 짜서. 명당이야, 명당. 햇빛 좋고, 향 좋고. 이런 데는 무덤을 세워야지 자자손손 편안하지. 안 그러냐? 어쩌 제법이다. 그 다리가 벌어진 게 좀 흠이다만 너 싸움꾼이구나. 뭐 어디서 한 가닥들 좀 하시는 모양인데. 나 오늘 존나 재수 없는 날이거든. 그러니까 그냥 가시오. 우린 그렇게 못하지. 안 그런가? 형님, 별 볼 일 없는 동네 건달입니다. 제가. 뭐? 야, 싸움꾼. 나랑 한판 할래?
난 그냥은 안 싸우는데. 어? 아이고. 귀엽다 너. 하긴 그냥 하면 재미가 없지. 나 양주골 짝이다. 양주골을 주지. 산엔 모든 걸 다 거는 거야. 덤벼봐. 형님 그만하시죠. 이런 씨. 자. 그만할래? 네. 나도 씨발 맞는 데는 아주 이골이 튼 새끼거든? 어? 씨발 다시 시작해. 야 이놈아 싸울 땐 발을 봐 발을. 네 발 말고. 이를테면 이를 두고 식자층은 말하기를 가임 시중 증내압 열두층 부지 실화라 절증이라고 하지요. 짧게 말해보셔. 기절이지. 깨어날까요? 언제? 10년. 10년? 10년 전 그 사람은 한 사나흘 걸렸지 아마. 뭐라카노? 뭐라는데?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잘 보존하시오. 지금 당장 움직이다가는 뇌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. 아 왜 날 그런 눈으로 보는 건데? 어? 아 왜 이래 진짜? 아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봤겠지만 난 진짜 싸움 안... 나 싸움 마음도 없었고 난 진짜... 제 이름은 칠갑이라고 합니다. 앞으로 형님을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. 형님! 아이 뭘 오해하신 모양인데. 아 난 부하도 필요 없고 나 양주 꼬리고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연락만 내려놓고 가시오. 짝기 형님은 약속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습니다. 싸움에 치면 양주 꼬리를 드린다 하셨으니 이제부터 형님이십니다. 그러니까 형 이 돈 없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거. 형님께서는 어? 늘 말씀하셨습니다. 조선의 주먹다운 주먹이. 이봐. 단양미 들어오면 안 돼. 나를 대하되 형님으로 모셔라. 이렇듯 말씀하셨으니 형님께서 당연히 우리들의 형님이 되셔야 합니다. 우리들의 목숨은 이제부터 형님 겁니다.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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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양국군이다. 안 하자고! 한양남 대령에서 아무런 붕붕! 어? 형님!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형님! 형님! 아 내가 저 양반 대신 전국 건달들 회합에 참석하라고? 아,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?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허나 이번 회합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유지된 힘의 균형이 깨지고. 어려운 공부하시는데 욕이라도. 내 이름은 홍재라고 해. 사람들은 날 홍이라고도 하지. 홍. 형님부터. 응? 형님이라니? 쟤는 지가 알아서 다 쳐먹어. 아 이런 짜잘한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기 공부는 각자 알아서 하자. 이번 필동 명호량 회합에 안 가시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납니다. 너 뭐 어디라고? 필동 명호량입니다. 이름이 둥이라고 했던가? 무릇 한 파에 두목되는 자는 태가 나야 합니다. 저기
나 이번 회 안 만들어주는 거야. 어? 조심! 감히 어느 몸에 손을 대느냐? 안 잡아먹어 새끼야. 나랑 약속하는 거야? 어? 저희들은 약속하지 않습니다. 명령만 내리십시오. 너 저번에 내가 그럼 가라고 그랬었는데. 야봉이라는 자가 있습니다. 머슴 시절 이름은 만득인데. 만득? 아니 그럼 그 머그룹파 150명 혼자서 187명입니다. 그들이 왜 회합을 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... 저기 나 안 가면 안 될까? 아 참 절대 만득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. 살인납니다. 너희들은 정말 제정신인 놈들이 하나도 없구나. 아니 근데 내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? 야! 실가봐! 둘 중 하나입니다. 야! 야! 예 형님! 나갈래! 어! 아니 내가 가려고 그랬어. 내가 좀 있잖아. 어. 밤이 깊었는데 잠자리도 봐뒀는데 우린 원래 안 잡니다. 비 올지도 모르는데 아! 예약하셨나요? 안 했는데요. 아니잖아 이거. 미친놈아, 네가 여길 왜 오니? 솔직히야. 야, 진짜 어렵게 왔다. 한번 웃어주라. 야, 여긴 너처럼 깨진 막사발 같은 놈이 올 곳이 못 돼. 소리치기 전에 나가. 아, 진짜. 그래도 우리가 하룻밤을 같이 보냈는데, 씨. 야, 설마... 여봐라! 야, 진짜 왜 이래, 진짜. 너 미쳤어, 진짜? 아, 나 이거 주려고 온 거란 말이야, 씨. 씹어 먹을 수도 없고. 그래 맞아. 내가 너 이거 좋아할 줄 알았어. 여봐라. 야. 알았어 알았어. 야 자. 아 가면 될 거 아니야. 아 소리를 치고 그래 진짜. 아, 나 간다. 이 집이 진짜. 씨. 야 저기야 저기. 야.
아이.